영원한 갤러리에서는 사하라 작가의 자유를 향해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사회 간섭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예술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하라 작가는 신체극을 모티브로 몸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를 찾고자 합니다. 신체극이란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내용만을 전달하는 연극을 말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작품 시리즈를 선보이는데요. 신체극을 표현한 서커스라는 작품은 사람들의 몸짓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 새로운 희망, 그리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헤브어 컬러 데이와 풀바지의 점심 식사는 좋은 날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삶의 여유와 아름다움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밝고 아름다운 색채는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밝은 형광색을 마주하니 저절로 즐거워지고 행복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오마주라는 작품 시리즈는 감명 깊게 본 명화를 차용해 그린 것입니다. 오마주는 프랑스어로 존경의 의미로 작품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중세 분위기가 무슨 느껴집니다. 전시는 6월 2일까지 합니다.